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요즘 스토커즈 채널 코디들을 보시면 스웨이드 슈즈가 많이 보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옷쇼 휘뚜루 받아왔어요. 걱정하지 마요. 게다가 할인 쿠폰 자체가 장바구니 할인 쿠폰이기 때문에 슈즈 말고 옷도 가능하십니다. 쿠폰 코드는 영상 끝에 말씀드릴 거예요. 안 그럼 안 볼 거잖아. 쿠폰 코드 받으러 뒤로 가면 망해. 자, 그럼 제 스타일 슈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스토커즈 애정 브랜드인 Bearded Kid와 킨츠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보자마자 사실 이거 넣고 싶어가지고 할인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쫄랐어. 나도 신고 싶었거든. 그래서 신었습니다. 모카신 디자인의 스티칭이 하이라이트인 슈즈. 거기에 솔 부분은 러버로 무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 착화감이 말랑말랑하니 좋더라고. 전체적으로 쉐입감이 동글동글 귀염뽀짝해서 입문하시기 굉장히 좋을 스타일이거든요. 캐주얼한 맛? 하지만 요 제품은 캐주얼하다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신발끈이 3개나 들어있더라고. 근데 요 3개끈이 다 달라. 네이비 색깔 2개 그리고 아이보리 색깔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컬러적으로 네이비 색감은 슈즈랑 잘 묻혀지다 보니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을 내실 수 있고 아이보리 끈으로 이렇게 갖고 오면 조금 더 캐주얼한 맛이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아이보리로 하고 다녀요. 매니저는 발볼과 발등이 있는 편이어서 스니커즈 270을 신는데 만약에라도 구매를 한다면 280, 1업을 하겠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브랜드의 협업 굉장히 뽀짝한 슈즈가 나왔는데 슈즈 말고 패키징도 굉장히 뽀짝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원래 신발 박스들은 버리는데 요건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거기 스티커까지 넣어주셨는데 진짜 졸기. 노트북에 붙여야지. 스웨이드 슈즈 코디들을 어려워하실까봐 오늘은 코디를 좀 많이 준비해봤어요. 네이비 컬러감의 스웨이드 슈즈에 기똥찬 건 치노 팬츠, 셔츠에 뭐 후드 달린 자켓 같은 거 입어주시면 시티보이 맛? 그리고 신발이 너무 뽀짝하다고 해서 꼭 뽀짝한 느낌으로 입으시는 건 아니에요. 셋업 같은 것과의 매칭을 해주셔도 포인트가 되는 슈즈. 아무래도 귀여운 스티칭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머리에 떠오른 건 스웻류, 맨투맨이나 후드를 활용하시면 되게 뽀짝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심심하다? 이러면은 양말에 스트라이프 양말 같은 거 신어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은데 없으면은 말고.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빠르게 더워지고 있어서 좀 더 따뜻해지면 이렇게 스트라이프 반팔 니트 같은 거랑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어쩔 수 없어. 내 취향이야 오늘은. Stalkers. 다음은 브랜드의 신상. 기간 안 맞을 뻔했는데 쫄라서 이거 할인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워낙에나 많은 브랜드에서 데저트 트랙 느낌의 부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할인 가격 받아온 정도면 가성비 힘이 마음에 들죠? 컬러감은 베이지 톤으로 노란기가 심하게 돌지 않은 편이기에 어떤 바지에도 소화하시기 쉬울 거예요. 앞에 보신 모카신 스타일이 나에겐 투 뽀짝해 하신다면 이게 좀 더 마음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었다기보단 되게 담백 베이직하다? 발등 라인이 포인트이고 동글동글한 쉐입감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시티보이 스타일 캐주얼 무드에 하나쯤 꼭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랑 프런트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모두 굵직굵직하게 컬러감 맞춰주는 핸드스티칭. 크레페 솔로 들어가줘서 미끄럼 방지, 말랑말랑. 그리고 밑창도 라텍스 위에 옷 솔라이트를 사용해줘서 신으셨을 때 되게 폭신폭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사이즈 단위가 5단위로 나와서 10단위로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나에게 잘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요 슈즈는 남들이 봤을 때도 호감인 슈즈 지만 내가 위에서 밑을 쳐다봤을 때 아유 덩글덩글하니 약간 자기 만족감이 쩌는 슈즈예요. 스웨이드 추천 편이라서 스웨이드 버전을 보여드렸는데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소가죽 버전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세요. 이런 스웨이드 슈즈 봄에만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름에 반바지랑 이거 좀 이거 진짜 이뻐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코디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스웨이드 슈즈는 생지데님 이염에 굉장히 약한 편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강조드려요. 그렇다고 입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롤업하면 되제. 안 닦게 하면 되제. 그리고 요즘 벚꽃도 막 폈는데 커티그 팬츠 같은 거 롤업하던 안 하던 상관은 없지만 이런 거 해야게? 자켓 같은 거 탁 걸치고 나가서 데이트 가. 집어. 나랑 가자. 개인적으로 캐주얼한 무드를 좋아해서 캐주얼한 코디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남친룩 하면 떠오르실 법한 슬랙스의 가디건 조합에도 굉장히 잘 묻으니까요. 추천 진짜 적극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니커즈를 신었을 때랑 달라. 그런데 나는 캐주얼도 좋지만 살짝 스포티한 것도 좋은데? 하루만 같은 거 입으셔도 돼요. 잘 묻어? Stalkers. 다시 가져왔어요. 위도로드의 스웨이드 더비. 할인 가격들이 정말 입문하기 좋은 가격 아닙니까?
다시 해달라고 쫄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라이트한 그레이 컬러감 자체가 더워 보이지도 않고 봄 시즌 쿨톤을 즐기시는 분들께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가죽 그 땅땅한 더비들은 더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착용감도 가벼운데 더워 보이지도 않아. 정말 베이직한 라운드 토 쉐입에 3월로 담백 클래식하면서 캐주얼한 느낌까지. 그리고 요 이쁜 컬러톤을 해치지 않게 스티칭도 화이트로 들어가줘서 되게 담백해요. 슈즈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가죽 자체도 굉장히 야들야들한 편이라서 착화감도 편하고 뒤꿈치 까일 걱정이 없습니다. 운동화 기준 270을 신는 매니저에게 라지 사이즈가 잘 맞았다고 하니까요. 요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제품 중 캐주얼함이 제일 적게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니멀 좀 드레시한 무드를 즐기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셋업에 연출하시기 좋고요. 아니면 슬랙스에 카라니트, 집업 이런 거 연출해주시면 가죽 더비보다 요즘 좋더라고. 그런데 이게 미니멀 드레시함에만 어울리냐? 누누. 좀 와이드한 데님류와 매칭을 해주시고 뭐 니트 같은 거 입어주시면 스니커즈를 신었을 때랑 느낌이 조금 더 달라. 개인적으로 미니멀함과 캐주얼을 조금 왔다 갔다 하기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뽀짝할 수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좀 덜 뽀짝하게 연출할 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Stalkers. 자, 마지막은 BSQT의 모크 슈즈. 요 제품은 휘뚜루 가격이 정말 입문 가격이야. 모카신 느낌이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모카신과는 좀 느낌이 다르죠? 비교해서 보시면 앞코 시작점이 좀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발이 좀 더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쪽에 밑창이 뭔가 키 높이가 있더라? 그래서 발이 엄청 돌아댕기는 느낌은 없이 편했습니다. 솔은 약간 코맨도 솔 같은 청키한 느낌의 솔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밑창과 솔까지 하면 키 높이가 장난 아니더라고. 전체적으로 벌키해 보여서 무거울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알파창을 사용해서 고무창보다 좀 더 가볍고 내구성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보기와는 다르게 가벼워요. 가죽이 조금 단단한 편이라 매니저처럼 발볼이나 발등이 좀 있으신 분들께는 사이즈 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감은 모던 베이지 톤이라고 하는데 진짜 노란기를 싹 걷어내고 굉장히 라이트한 베이지 톤이라서 봄에 가볍게 신기 좋을 것 같아요. 할인 가격이 매력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뭐 학생분들이나 입문하시기 아직 나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요 슈즈는 컬러감이 굉장히 라이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게 밝게 입으면 화사한 봄 코디 완성? 아니면 이 청키한 솔을 살려서 아메카지 워크웨어 느낌으로 퍼티그 팬츠에 맨투맨 딱! 끝! 아니면 다시 한번 생지 데님 롤업 해가지고 생지 이해 안 되게 가디건 같은 거 걸쳐주셔도 이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날씨가 더 더워지면 스트라이프 반팔 니트 같은 거 입거나 더워지면 반바지 같은 것인데 아직은 추우니까 추천!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 취향의 슈즈들을 엄마가 아들에게 추천하고 입히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다가 가격을 휘뚜루 해왔는데요. 스웨이드 슈즈가 아직 어렵다 생각하셨다면 할인된 가격으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인 쿠폰 코드 공개할게요. 이겁니다. 할인 기간은 오늘부터 27일까지고 장바구니 할인이라는 거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취향 아이템을 추천할 때는 휘뚜루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함 신어봐. 진짜 편해. 가죽 더비 그거 답답해. 뭐한